보통 구조 변경한다고 하면 대단히 공사비 많이 든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근데 이런 비싼 도어를 두 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. 이렇게나 많은 공사할 수 있다는 게 좀 느껴지지 않죠? 평당 200만 원에 이런 마감대 쓸 수 있다. 예, 저희가 평당 200만 원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이 포함되지?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 인테리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집집마다 컨디션이 너무 달라요. 어떤 공사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 첫 번째, 창호 공사가 빠진 견적이고요. 두 번째, 발코니 확장이 빠져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에어컨 공사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저희가 이번 현장에서 구조 변경을 세 군데나 했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현관 부분에서 현관문 쪽에 있는 벽체를 늘리면서 주방 팬트리 벽체도 수납을 늘리고 현관의 거실장 공간도 늘렸다라는 것을 진행했었는데요. 조그만한 벽체를 조금 더 늘리는 공사만으로 공간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 비용도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바로 제가 서 있는 주방입니다. 주방 같은 경우는 바로 제가 서 있는 측면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 주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 뒤쪽으로 대면형 주방으로 변경했는데요. 이렇게 주방 구조 변경까지도 평당 200만 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안방 같은 경우에 화장대 있던 공간을 저희가 드레스룸으로 만들어 드렸거든요.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워크인 클로젯 같은 넓은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벽체를 복도 쪽으로 약간 늘리는 작업을 했었어요. 그렇게 해서 세 개의 구조 변경을 포함할 수 있다. 근데 다만 이게 드라마틱하게 공간을 바꾼 게 아니고 수전이랑 하수구를 조금 연장하는 작업, 그 다음에 벽체를 늘리는 작업, 이런 정도가 늘어났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통 구조 변경한다고 하면 대단히 공사비 많이 든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구조 변경이라는 게 어떤 말 그대로 공간의 구조가 바뀌는 거지 공사비가 막 극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랑 같이 설계하고 디자인하면서 공간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게 설비 공사입니다. 보통 기존에 있는 형태를 그대로 한다 보면 마감재 공사잖아요. 그래도 저희 같이 전문 인테리어 회사랑 공사를 하다 보면은 설비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욕실에는 매입 수전 공사가 기본적으로 들어갔고요. 이번에는 제 뒤에 있는 싱크대에 싱크대 수전 이설 작업이 들어갔었고 또 뒤쪽으로 가보시면 세탁실이 있는데 세탁실에 또 수전 연장 작업, 그 다음에 보조 싱크대도 하나 만들었어요. 보조 싱크대에 들어가는 설비 작업, 그 다음에 안방 욕실에 들어가는 또 매립형 수전 작업, 이렇게 다섯 군데의 설비 작업들이 이 평당 200만 원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. 그럼 바꿔 얘기하면 그런 공사들이 빠지면 평당 200이 아니고 비용이 더 줄겠죠?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접하는 벽체입니다. 벽체 같은 경우 보통 도배지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. 이번 현장에서는 저희가 도배지가 100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인테리어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도배지가 약 한 70? 필름을 한 30% 썼던 것 같아요. 필름이라고 하는 거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구성도 좋고 천정 밑에 다 몰딩도 사라지게끔 해주고 또 벽체 면 작업을 해주다 보니까 면이 굉장히 평평하게 나온다는 장점도 있거든요. 그리고 필름 자체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볼륨감이나 텍스처 너무 많아요. 그런 어떤 디자인을 좀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공간에 많이 묻어놨다. 그리고 그런 공사가 대략 이 정도 평당 200만 원 공사에 포함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이 바로 되게 필수적인 건데 도어 교체예요. 저희가 이번에 도어는 전체 다 교체를 했거든요. 근데 또한 도어만 교체한 게 아니고 교체하면서 9mm 문서 몰딩까지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. 그런 비용들도 전체 여기 같은 경우 방 4개, 욕실 2개가 되는데 총 6개의 도어를 교체하는 작업에 이 비용이 평당 200만 원에 포함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포인트를 살려주는 게 바로 천정 몰딩입니다. 공간을 다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정 몰딩이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천정 몰딩이 없애게 하려면 보통 벽면 모서리 부분에 퍼티 작업, 면 정리 작업, 그 다음에 인코너 작업 등 굉장히 많은 손이 가는데요. 그런 부분들도 평당 200만 원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. 그래서 깔끔하게 디자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는 고급 중문을 두 개나 사용했습니다. 고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이엔드 도어예요. 지금 제 뒤에 있는 저 위드지스 도어, 그 다음에 현관에 있는 슬라이딩 도어, 이 모두 다 위드지스에서 나오는 제품인데요. 내구성도 좋고 사용성도 좋고 그 다음에 기밀성도 좋습니다. 근데 이런 이제 비싼 도어를 두 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이 바로 간접 조명입니다. 저희가 이번 공간에서 간접 조명을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요. 그 거실 같은 경우는 거실에 기존에 있던 형태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면서 간접 조명을 설치해줬고요. 저희가 목공 작업을 하면서 간접 조명을 만들었던 케이스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주방 쪽에 측면에 있는 천장 쪽 벽, 그 다음에 거실 쪽과 복도 쪽에 벽체에서 나온 간접 조명들을 연출해줬었는데요. 이렇게 약 세 군데 정도의 간접 조명을 연출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이제 바닥재입니다. 바닥재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강마루 시공을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
이제 올고대에서 나온 강마루인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널찍한 형태의 타일로 공간에 확장감을 주고 디자인도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마감재인데요. 평당 200만원에 이런 마감재 쓸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욕실로 한번 가볼게요. 욕실 공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 좀 심플해진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젠다이 시공 무조건 하고 거기에 대리석 올리지 않고 졸리컷으로 해서 깔끔하게 디자인해주고.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번 비용에 포함했던 게 공용욕실에서는 조적 파티션 벽체를 만들어 봤고요. 그 다음에 안방은 샤워 파티션으로 정리했었습니다. 그리고 두 곳 모두 다 하부 수납장이 있는 형태의 세면대를 둘 다 설치를 했었죠. 다만 상당히 좋은 제품 제작한 건 아니고 완성형 제품, 이케아 제품을 썼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600x600짜리 포세린 타일로 시공했다는 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구 쪽인데요. 가구 쪽은 이번에 저희가 들어갔던 게 현관 쪽에 현관 신발장, 그 다음에 복도 쪽에 복도장, 그 다음에 지금 제 측면에 보이는 팬트리장, 그 다음에 제 뒤쪽에 있는 아일랜드장, 그 다음에 저 도어를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세탁기장, 그 다음에 뒤에 보조주방,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갔고요. 또 안방 같은 경우는 안방 붙박이장, 그다음 화장대장, 그 다음에 또 워크인 클로젯처럼 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 안쪽에 큰 드레스룸에 들어가 있는 장까지, 이런 것들이 평당 200 안에 다 포함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때요? 평당 200만원이나 공사를 가지고 이렇게나 많은 공사할 수 있다는 게 좀 느껴지지 않죠? 이거 외에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콘센트가 뭐 몇 개 늘어났는지, 그 다음에 도어락을 교체했는지, 비디오폰을 교체했는지, 또 조명은 몇 개를 연장했는지 등등에 대한 디테일한 사항들이 있을 텐데,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평당 200만원 정도 준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공사를 할 수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영상이었어요.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렸던 게 창호는 재사용하면서 필름 작업을 진행했었고 발코니 확장은 되어 있었어요. 그리고 에어컨도 별도로 고객님이 설치했었고요. 대신 그거 외에 구조 변경과 제작 가구 같은 거 포함해서 현재 이 정도 금액으로 공사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이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